당차고 배려심 많은 어린 여왕으로 다른 세계의 라마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젓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민심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라마레의 성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솔라이우 사람들이 성주의 새로운 모습에 서서히 동요하고 있습니다. 라마레의 의지. 적의 방어력을 일부 관통하여 공격하고 피해량에 비례해 생명력을 회복하며 대상이 암석성일 경우 피해량이 증가하는 공격 스킬입니다. 왕의 위험. 아군이 치명타 피격 시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자신이 치명타 피격 시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는 지속 스킬입니다. 즉결 심판. 적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면역을 발생시키는 기본 스킬입니다. 어린 여왕 샬롯은 치명타 피해 감소로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에게 강력한 관통 피해를 주는 광속성 전사입니다. 라마레의 이지 스킬은 적의 방어력을 일정량 관통하고 암속성 대상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은 적이나 역속성을 상대로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피해량에 비례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므로 높은 데미지를 입힌다면 자신의 생명력을 크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왕의 위험 지속 스킬을 통해 아군이 치명타 피격 시 받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치명타 피격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므로 치명타를 자주 발생시키는 적을 상대로도 원활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 심판 스킬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면역이 발생되며 각종 약화약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킬이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면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